네, 마지막 이슈. 아, 마지막 이슈는 제가 좀 짜증이 나요. 아, 왜요? 넷플릭스 드라마 얘기하려는 거죠? 네. 바로 지금 넷플릭스에서 막 시작한, 네, 이게 맞아요. 요번 주에, 지난주에 시작된 거죠? 네, 지난 지난주인가? 10월 7일이에요. 10월 7일 날 공개된 한국 드라마가 한편 있습니다. 10부작. 글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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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글리치가 넷플릭스 연휴, 그러니까 연휴를 겨냥해서 지금 연휴가 7일, 한글날. 7일, 8일, 9일, 10일 거의 이렇게 걸쳐서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걸쳐서 이제 신작을 푸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요번에 어제 다 봤습니다. 어제. 예, 어제 이게 10회. 총 10회죠. 지금 며칠에 예. 거쳐 갖고 왔죠? 네, 그래서 며칠에 10편을 걸쳐서 10편씩 다 봤죠. 봤습니다. 어우장님 다 예. 본 소회가 어떻습니까? 뭐, 저는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재밌게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가 집합적으로 녹여져 있고 그 외계인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돼? 종교, 사이비 종교까지 그 외계인에 대한 거랑 연결돼 가지고 이어지는 그런 장르?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외계인 영화 같은? 아, 아, 아니다. 뭐가 한국에서 볼수 있어. 그냥 아, 해외에서 많은 사실 그렇지. 자료들 그냥 갖다 붙인 건데, 저는 재미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쉬워서 다 봤어. 뭔가 아쉬워서 중간에 끊을 수 없어서 보긴 봤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만으로도 매력이 있는 거지. 뭔가 아쉬우니까 본거 아니야. 그래서 보긴 다 봤어. 근데 보고 나서 저는 되게 정말 짜증이 났어요. 아, 이게 이걸 드라마라고. 아, 난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난다 그래서 봤잖아요. 다 봤지, 근데. 다 봤지. 그래서 근데 안 이게 보신 분들은 보지 마시라! 아니요. 말하고 싶습니다. 저랑 되게 다른 건데요.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1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있어요, 미국에.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핵폭발 나가지고 우주로 올라간 다음에 우주에서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100년 지나서 자기 자식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 땅이 지구가 살 만한가?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우주선들이 이제는 노후가 돼가지고 수명이 이제 그못 견디니까 그 사람 그 선발대를 보는 게 100명의 아이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100명의 청년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지구가 폭발하기 전에 그런 광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멸망에 대한 소식을 막 전하면서 우리는 살수 있다고 해서 무슨 방공같이 만들어서 거기로 이제 다 오라고 해서 이제 왔는데 다 죽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 다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그 사이비 종교라든지 어떤 그런 그런 광신적인 거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드라마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아, 외국에는 실제로 외계 종교 많이 있어요. 아 외계 종교 사이언스 사이비 종교도 예. 많이 있어. 근데 나는 여기서 이 종교가 너무 이상했어. 그런 게 그냥 네. 엉성하게 기독교 따라서 그린 거 맞아요. 예, 아니에요. 호산나.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이게 뭐라 내가 볼 때는 너무 좀 이상했어요. 예. 그리고 난 솔직히 주인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매력이 그래서 너무 없어. 여기 왼쪽이 전여빈이지. 전여빈. 난 전여빈 누군지 모르거든요. 처음 봤어요.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남한데 나는 가수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둘다 너무 별로였어. 매력이 없었어. 아, 그래요? 특히 전여빈이 주인공인데 너무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갖고 좀 재미가 없었어요. 아니, 되게 매력적인 여성인데, 그 영화에서 요번 네, 드라마에서는 맞아요. 이 드라마는, 그러니까 외계인을 추적하는 거예요. 예, 외계인을 봤었던, 어렸을 중학교 때 외계인을 봤었던 이 전여빈. 전여빈 이름이 뭐였죠? 전여빈 지효. 지효, 송지효. 외계인을 본지 본능은 모르지. 중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외계인한테 납치당한 적이 있는 지효가 자기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는 왜 자꾸 환각처럼 그런 외계인 같은 형상의 그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끔 기계가 막 작동을 안 하잖아. 컴퓨터든지 이런 기계들이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막널 지켜보고 있다고 계속 환상을 주고 그런 나중에 외계인을 이제 쫓게 되는 자기 남자친구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이게 납치가 된 건데 외계인한테 납치가 된 건지 아니면 사이비 종교의
어떻게 납치가 된 건지 이제 그거를 추적해가는 그것도 자기 중학교 때 친구인 보라를 만나면서 추적해가는 영화였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이제 외국 그 드라마 있어요. 이 드라마 외국 그 외계인 드라마 중에서 최근에 나왔 최근 아니지만 시리즈 나온 게 있거든.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 뭐지? 프로젝트 뭐야? 프로젝트 M이야? 아니 이게 그냥 외국에서 있었던 네. 그 외계인 관련된 이슈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소재로 드라마가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외계에 납치된 사람 있지. 그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게 비슷해. 머리에 외계인들이 침을 심었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외계인을 부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하는 집단이 있거든. 소재 중에 하나가 있어. 그런 거 나오잖아. 똑같아요. 그리고 또 이 외계인이 누구를 납치하고 나면은 거기에 그 이거 뭡니까 외계인 표지에 남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우주선 있지. 우주선 자국. 우주선 자국인 거야 이게. 네, 네. 그래서 글리치에서도 마지막에 뭐 우주선 비슷한 모양이 나오잖아. 이 네. 모양이 밑에 찍힌 장면인 거지. 네. 그것도 다 이미 있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한국 드라마에서 이번에 이 드라마에서 뭐 되게 창의적인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미 외국에서 그려진 내용들. 본인들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야. 한국에도 있어. 외계인 UFO가 나타났어. 아, 그렇지. 그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국에서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창의적으로 보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 외계인 소재를 한 거는 신선했지.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네. 재밌었는데 네. 아, 몰라. 난 전체적으로 10편까지 네. 다 봤지만 야, 너 그럴 수 있어. 야, 진 다 봐놓고 재미없다고. 아, 그냥,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시작해서 중간에 끊을 수는 없었어. 네.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그거는 그렇죠. 재미가 있는 건지 보고 나면은 허탈한. 네. 허탈함. 네. 그래서 이 글리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글리치가 시스템의 오작동, 결함,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적어놨잖아 지금. 너무 잘 보고 해. 네. 네, 그래서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결함을 했다는 건데 이제 이 주인공의 지호가 이제 가끔 환상을 보게 되고 맞아 환상을 봐요. 외계인 환상을 봐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외계인 이렇게 눈 깜빡깜빡하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자기가 지나갈 때 갑자기 모든 그 노트북이랑 뭐 컴퓨터 시스템들이 모니터들이 갑자기 깜빡깜빡거리면서 오작동하거든요. 그리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계속 말을 하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1편, 2편까지는 재밌었어요. 오, 되게 신선한데 뭐야? 재밌어. 딱 그랬었는데. 갈수록 조금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도 뭐 그렇게 개연성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렇군요. 되게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을 궁금하게 하고 그 다음 내용을 궁금하게 하는 드라마의 그런 기반에 깔려 있는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그렇군요. 있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재밌게. 전 이것보다 오늘부터 옆에 써 있는 자전 클럽 있죠. 이걸 가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 이것도 재밌대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넷플릭스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되게 배우 전여빈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배우가 너무 나는 딱 눈에 안 들어와갖고 이게 이 좀. 배우가 우리가 이 드라마를 안 봐서 그래. 아, 이 드라마를? 멜로가 체질. 아. 멜로가 체질에서 여기 천우희. 천우희. 전여빈. 가운데가 천우희야? 네, 왜 이렇게 예뻐? 네. 천우희 옆에가 이제 이분이 바로 전여빈. 전여빈이고요. 그렇구나. 이분이 한지은 엄청 떴어요. 세 명 다? 네. 아, 이 유명한 드라마예요? 네, 엄청 뜬 드라마예요. 저도 그렇군요. 내용 전체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요 똘끼 만렙이라고 이제 그 똘끼가 충만한 세 명의 여성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인가 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분이 전여빈. 긴 머리 좀 어울리네. 그 빈센조에 나온 여자예요. 주인공. 빈센조에 나온 년이라고 그랬지. 아니, 여자. 지금 나 깜짝 놀랐어. 빈센조에 나온 년. 아니, 빈센조 주인공. 앞에서 주인공이에요? 네. 그렇구나. 네. 여기 보면 악마의 혀와 마녀의 집요함을 가진 승부욕에 미친 독종 변호사. 독종 변호사. 그렇구나. 네. 여기 엄청 예쁘잖아요.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요? 여기 빈센조 나오면서도. 너무 몰랐구나. 네. 네. 그 연기력 극찬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좋다고. 저 들어오자면 별로였어요. 아,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그래도 넷플릭스 좀 2위 하더라. 넷플릭스
뿐만이 아니라 원래 되게 좀 인기가 있고 원래. 인지도가 있는 배우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번에 처음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보기 때문에 더 극단적이지. 저는 멜로나 체질도 못 보고 빈센조도 못 봤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번에 이제 이 글리치로 처음 전여빈 배우를 만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되게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 근데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 이거 김세정 나오는 거 뭐였지? 코미디? 김세정 나오는 김세정인가 이름이? 이거 있잖아요. 아. 어, 술 취한 여자 세 아니 아니 이거 어구쌤이 싫어한 거고 어. 어구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최근에 있었던 김세정인가?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김태리? 아니 아니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아 기억이 안 나네. 이덕화 나오고 이덕화가 할아버지로 나오고. 아 이덕화 할아버지 나오는 거? 아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도 이것도 배우들 다 처음 보는 거지만 되게 재밌었거든. 아, 그 여자 배우도? 어. 아, 재밌었어요? 어. 원래 재밌었어요? 아, 즐겨 만든다고? 아, 그래요? 어. 그거 되게 유치한데? 유치해도. 하여간. 아, 여러분, 네. 아, 제목을 몰라. 기억이 네. 안 나네요. 네. 근데 그거 재밌었고, 하여튼 여기 나오는 배우는 그렇고요. 우리는 드라마를 많이 안 봤네. 이것도 안 봤잖아, 빈센조 우리. 네, 안 봤어요. 예. 그리고 나나. 나나? 네. 나나 본명은 임진아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애프터. 나나가 연기를 잘했어요, 글리치에서. 네. 연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했는데. 애프터 스쿨 어. 멤버. 어. 알았어요? 알았죠. 그거 나나는 알았지. 아, 그렇구나. 어, 나나가 연기 잘하더라. 네. 나나가 애프터 스쿨. 애프터 스쿨이 이제 그 처음에는 다섯 명으로 멤버가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아홉 네. 명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게 시스템 자체가 졸업을 하는 멤버가 있고요. 입학을 하는 멤버가 있어요. 애프터 스쿨은 유이하고 그 누구야? 가이. 가이. 유이도 있잖아. 아, 유이도 있어요? 유이가 아닌가? 아, 유이 아니에요. 이, 누구지? 여세요? 아, 백하. 어, 쟤들이 유명하지 않나? 나나, 리지, 네. 가은. 네. 뭐 레이나, 정아. 어. 뭐 이렇게. 그래요. 이형 이렇게 잘 모릅니다 저희가 네, 모르는 좀, 어. 배우인데 어쨌든 요 애프터 스쿨의 멤버였고 이렇게 고음을 처리하는 그런 가수는 아니라 래퍼. 아 나나가? 네 그리고 노래 되게 잘한대요. 그렇구나. 노래 사람들이 비주얼이 너무 세니까 비주얼이 좋아서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노래하면 다 놀랜대요. 그래. 어. 네 노래도 잘하고 연기, 아, 연기도 잘했어요. 연기력도 좋다고. 연기 잘했는데. 아, 뭔가 좀 이상했어, 하여튼. 아, 이거 어떻게 말을 표현 못하겠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희가 본 영화, 예, 아시, 드라마 주인공들 글리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은 사타차를 여기까지 준비를 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부자님은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글리치를 봐도 재밌겠다 생각하시는 거죠? 아, 예, 저는 글리치 봐도 아, 괜찮을 그래요. 것 같아요. 저는 비추. 아, 정조는 비추입니다. 아, 왜냐면. 시간이 아깝습니다. 딴 거 보십시오. 자기 남자친구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이름이 시국이거든요. 네. 시국이가 사라지는데 원래 시국이랑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사실은 그 전여빈이 그러니까 지호가 시국이한테 나는 지금 내 자신이 미친 것 같으니까 너 미친 여자랑 같이 살 수 있겠냐 물어보면서 절대로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너 나랑 헤어지자고. 아 근데 그것도 뭐 핑계고 전여빈 자체가 남자가 싫었어. 아 싫은 것도 있지. 열정도 없고. 네. 어? 그냥. 근데 그러면서 시국이가 사라지면서 시국이를 찾으러 다니면서 맞아요.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시국이를 찾으러 가다가 UFO 관련된 그런 동아리? 인터넷 동아리라 그래요. 그걸 만나는 거지. 동호회. UFO 흔적을 발견하면서. 발견하는 그 동호회를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중학교 때 친구인 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보라는 외계인을 지금 추적하는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맞죠? 그 동영상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자기 남자친구가 사라졌고 내가 뭔가 단서를 발견하고 있으니까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보라랑 그 지호가 같이 이제 추적을 하러 다니면서 사이비 종교 단체를 알게 되고 거기서 운영하는 정신병원 가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되게 사실은 끝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막 몰입해서 보게 그래요?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나는 너무 신선한 것도 다 좋은데 전개가 될 때 너무 비약적으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싫었고 또 사실은 사실은 여기 안에서 아니 유치원 것보다 여기 안에서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전여빈이 네. 전여빈이 이 외계인은 실제 외계인이 아니거든요. 나나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에다가 아니 전여빈이 그린 외계인에다가
나나가 모자를 자기가 그린 어렸을 때 자기들이 만든 마스코트야. 어, 근데 맞아요. 그 외계인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이후 또 나오긴 나오지. 근데 그 이후 나오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둘이 되게 친했어. 친했었는데 저자빈이 외계인에게 납치된 날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지. 그 둘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쟤는 외계인 납치된 다음에 며칠을 집에 안 들어가고 경찰들이 막 조사하고 이거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디 갈 때마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전현빈이 좀 불량한 청소년이었어. 전현빈이 본드를 맡게 해서 여기서 버리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현빈이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둘 사이에 어렸을 때 이런 서로 간에 되게 친했는데 결국 남아가 상처를 받은 거지. 전현빈을 오해하고 있고 그거를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서로 만난 거 아니야. 그게 해소되는 과정 같은 거 있어. 그런 과정을 아, 좀 더 잘 그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데 아, 그런 게 너무 엉성하게 그려져갖고 네. 좀 아, 아쉬웠어요. 저는 사실 뭐 그 교주가 왜 집단 자살을 시키려고 하는지 그거 나는 그게 너무 개연성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그렇지. 그게 진짜 그게 마지막에 미스. 아니 근데 왜냐면은 종교 중에 그런 게 많으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그 종교가 육체를 악하게 보고 영혼을 선하게 보니까 이 악한 육체를 벗어나는 게 진정한 구원이다 라고 하니까 자살하게 유도하는 거지. 근데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도 왜 진짜 이걸 왜 이렇게 오전에 말씀처럼 왜 이렇게 끝까지 자살을 유도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지. 그게 좀 잘 안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 그 문영태라는 교주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내용 나올 때 그것도 그냥 찾아가서 한 그 당시에 그 병원에 같이 있었던 멤버 하나 멤버가 알려주잖아. 그냥. 다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너무 쉬워. 쉬워.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쉬워. 그러니까 그 풀리는 게 그러니까 뭐 진행하면서 거기 가서 이제 막 추적 당하고 추적하고 막 이렇게 긴장되고 막 걸릴 것 같고 막 이런 건 좋았는데 그 내용이 드러나는 과정이 너무 맞아요. 오전에 말씀처럼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너무 허탈하고 그리고 종교가 이 영화에 보면은 엄청나게 권력 기관들이 막 밀착돼 있는 것 같거든. 왜냐면은 70년도에 치트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묻어버릴 정도로.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허접해. 성도 1,000명밖에 안 되고. 1,0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1,000명밖에 안 되고. 그러려면 너무 허접해. 신천지만큼은 돼야지. 신천지만도 못해 지금 보니까. 신천지만도 못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러니까 그리지에 나오는 이 설정이 사이비 종교의 설정이 신천지만도 못하다. 아 신천지만 정도만 돼도 차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완전 무슨 신인 정도 아니고 차라리 사무리 멤버들이 더 그렇지.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난 보십시오. 뭐 네. 시간이 있는 분들은 보시고 저는 그냥 봤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보면은 지금 뭐야 하면서도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봤어. 아, 다 봤어. 아 아쉬워. 네. 그래서 저는 보고 나서 좀 짜증이 났으니까 억장 좀 추천. 네, 저는 추천입니다. 비추. 아 여러분들이 재밌겠어요. 선택해서. 근데 1편은 볼만합니다. 1편은. 아 1, 2편은 다 괜찮고 괜찮습니다. 진짜 저는 괜찮게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국장님이 핫다차를 준비해 주셨고요. 아 저는 오늘 사물이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 또 중간에 저희 있었는데 뭐가 제가 요새 좀 예, 오늘 제가 지금 꼭지 하나 빠져 있어요. 저희가 정말 친하고 저희를 좋아하는 또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저희 불러가지고 한번 만나고 왔죠. 네, 정릉으로 가는 바람에 제가 또 한번 외출하고 나면은 이제 몽롱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 오늘 그래서 너무 장거리 외출하고 왔어요. 정릉까지. 네, 그래서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정 대표가 지금까지 너무 달려와서 지금 많이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뭔가 지금 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많이 쉬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맞아요. 거루사님 나나의 외모만 독보적으로 보였어요. 원래 전유빈도 그렇게 예쁜 얼굴인데 나나가 너무 얼굴이 확 정말 예쁘더라. 아 근데 사실은 이 글리치에서는 뭐 다른 외국 드라마나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거와 비교했을 때 물론 일반 드라마 말고 그냥 영화랑 비교하면 그렇게 욕설이 많지는 않거든. 근데 드라마잖아. 아 난 몰라. 내가 욕도 하지만 왜 이렇게 욕하는 거 특히 싫으냐.
근데 여기서 나나가만 욕하거든. 중간중간에. 아, 그게 너무 특기가 싫은 거야. 내가 너무 요새 경건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방송이 힘든 것 같아. 아, 얘는 이거 특기가 듣고 싶지가 않아. 근데 여기서 막 중간중간에 나나가 계속 일반 대화 가운데 막 욕이 막 붙어 있어, 계속. 그러니까 이게 듣기가 싫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요새 너무 경건해져가지고. 아, 이게 잘 안 맞나 봐. 그래서. 아, 그래. 여기 특히 싫더라고. 해외에서 누가 자꾸 욕을 하셔서 그런 거지? 해외에서 누가 이렇게? 해외에서 자꾸 욕을 하잖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 무슨 소리예요, 지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아, 그래. 이 새끼 저 새끼 하니까. 아,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아, 또 최근에 한글날이었고. 아, 그래서 앞으로 아니라? 저도 오늘 글리치를 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 남아가 욕을 하도 하니까 난 느낀 거는 아우. 욕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욕하면 이렇게 듣기 싫구나. 욕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요즘에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네요. 요새 죽여주는 여자를 보고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요새 좀 정화를 시켜야겠어요. 아, 네. 그래서 욕하지 않고 글리치를 보고도 그런 또 마음이 들으셨네요.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걸어서님이 갑자기 등장하셔갖고 아, 또 독보적으로 이렇게 글 남기시고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카메라 가져오시고요. 아, 카메라 가져오라는 제 이런 말씀에 답변이 없어요. 지금 계속 카메라 가져오시고요. 네, 예. 이 말은 보고 싶다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굉장히 오늘 기분 좋은 게 방송 끝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또 우울했던 게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이크 위에 이게 뭐지? 모자 같은 게 있거든요. 고무가 있거든요. 떼서 보여드려. 이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마이크가 하나가.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전 너무 마음이 힘들어.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왜 없어졌지? 근데 제가 어구장한테 말했죠. 야, 이 고무가 없어졌어. 하니까 어구장 있다가 여기 있네 하고 찾아줬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러니까 아, 정말 대단해. 주변을 잘 살펴보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건성건성 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이 없어. 그리고 진짜 마지막 하기 전에